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제 뭐 회복은 하셨지만 그러니까 암 겪으시기 전에 막 피곤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염증이 잘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그 염증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뭐뭐 타격기 나고 이런 게 쉽게 아니라 말하면은 막 대상 포진도 있고 막 하여튼 뭐가 질병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저는 비염이 심했어요. 아, 비염도 염증이네요. 비염이 너무 심했는데 이거는 심각할 정도였었어요. 왜냐면은 그 자고 일어나면은 휴지통에 휴지 한 상자가 없어져요. 그럴 정도로 계속 계속 콧물이 나오고 근데 콧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눈이 또 아, 그쵸. 예. 가려워가지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혓바닥까지 가려워요. 아, 이게 부어오르는구나. 혓바닥도 가렵고 막이 귀까지 다 가. 그러니까 아, 얼굴의 전체가 다막 가렵다고 봐야 되는데 너무 가려워가지고 정말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아니, 아까 뭐 열심히 드시는 거 그러니까 또 매일 있었잖아요. 또 챙겨 드시는 게. 아까 선생님이 살짝 얘기하셨어요. 글루타치온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들었지롱. 진짜? 아니, 그러면 이 글루타치온이 뭔지 좀 짚어볼게요.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생성되는 천연 항산화 물질로 특히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프로그램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어쨌거나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걸 이게 산소하고는 전혀 그쵸, 다른 그쵸. 개념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뭐 노화에다가 뭐 질병 유발에다가 뭐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물질이지만 문제는 산화력이 강해서 정상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DNA를 손상시키고 노화와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인류가 앓는 질병이 3만 6천여 가지가 되는데 그중 90%가 활성산소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는 암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활성산소 농도가 높으면 JNK라고 세포를 사멸시키는 신호 전달 분자가 많아지면서 정상 세포가 많이 망가지고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 물질이 분비되면서 만성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세포를 공격해 빠르게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활성산소를 이제 좀 우리가 잡아야 잡아야죠. 되고 잡아야죠. 다스려 내야 되고 이제 거기에 뭐 글루타치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글루타치온이 지금 간에서 이제 생성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따로 먹어요? 어차피 우리 몸에서 알아서 만드는데? 글루타치온은 체내에서도 합성되지만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합니다. 예.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제 여성의 경우 이제 20대에 가장 높은 정점을 이제 찍었다가 매년 15%씩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체내 글루타치온의 양이 20대에 비해서 약 절반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없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약간이네. 절반으로 달다고 하고 있는 건. 아, 그러니까 이제 유지가 되면 좋으니까 외부에 왜 섭취를 해야 되네. 아, 이제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서 챙기긴 그냥 아무 쉬우니까. 때나 필요할 때 먹기 쉬운 거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선생님이 아직 뭐 50%인가 50%는 남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슬슬 걱정되는 나이거든요. 근데 이게 글루타치온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수 있는 장치 방법도 알 있어요?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몇 가지 항목을 통해서 이제 내 몸속에 글루타치온이 충분한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꼽아요. 그러면 저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몇개 꼽아요? 저는 저는 하나. 세 개에 해당되는 것 아, 그래요, 같습니다. 선생님이요? 예. 생각보다 많으신데, 네. 선생님은. 밝으신데요? 요즘 조금 잠이 잘 깨긴 해요. 나도 잠 때문에 하나. 하나? 내지는 하나 더 한개 접어. 정도? 하나 접어도 될것 접어, 같아요. 접어. 그러니까 어떠세요, 선생님은? 선생님 저 괜찮아요. 너무 그동안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거네. 아니, 근데 잠깐만요. 몇개 접으면은 부족한 거예요? 5개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하나라도? 네, 체내에 글루타치온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